흑자물질 분석에 대해서 뭐 아까 말씀하신 논란이 많습니다. 뭐 네. 여전히 지금 일부에서는 논란을 제기하고 있는데 하루 전에 그 최종 분석하신 결과는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입니까? 현재 아직까지도? 네,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흡착물질은 그 절단 부위를 중심으로 산 전체에 있죠.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흡착물질이 그 아랫면뿐만 아니라 옆면, 윗면, 외벽 및 내벽에 두루두루 흡착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 물질이 침전 물이라면 중력이 작용하는 방향으로만 그 아랫면에만 적층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흡착물질이 침전물이 아닌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흡착물질은 그리고 페인트 위, 그 철, 전선 등 그 알루미늄이 아닌 소재 표면에도 흡착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흡착물질은 알루미늄 부식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천안함 선체 및 어뢰 추진 동력 장치에 묻어 있는 그 흡착물질을 분석한 결과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로 확인되었습니다. 흡착물질은 고온 고압 상태를 거쳐 급격히 냉각되며 생성된 그 비결정질 물질입니다. 그래서 산소, 알루미늄, 황, 수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성분은 그 알루미늄과 산소입니다. 공기 중에서 만약에 생성이 되었다면 알루미늄과 산소만으로 되어 있게 되는데 이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해수 성분 중에 일부인 황과 수소가, 그러니까 수분이 포함된 것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흡착물질의 주요 물질은 폭약 성분에서 유래된 알루미늄 산화물하고 해수에서 유래된 황성분, 그리고 수분 등이 포함된 혼합 물질입니다. 이외에도 그 해수하고 뻘에서 나온 그 마이크로클라인, 그 알바이트, 이 두 가지는 장성류입니다. 그 칼슘 설페이트, 그다음에 솔트, 모래 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기존의 어떤 레퍼런스에 의하면은 이제 알루미늄 폭발했었다면은 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라는 것이 어뢰 폭발의 증거를 보고서에도 수차례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폭발이 있었기 때문에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나왔을 거라고 저희 이해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닐 경우에는 또 폭발과 또 모순되는 현상이 되는 건가요? 알루미늄 산화물이 폭발제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는 사실 이승원 교수가 한번 실험을 했습니다. 그 알루미늄을 1,100도에서 40분 동안 가열한 다음에 2초 내로 냉각을 시켰습니다. 그에서 그 시험 결과 나온 게 보니까 알루미늄 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의 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의 비결정질의 혼합 물질로 추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아니라 고온에서 알루미늄이 녹아서 단순히 냉각이 됐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데이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결정기 나와야 되고 알루미늄 산화물의 결정기 나와야 되는데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는 알루미늄 산화물의 비결정기를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폭발이라는 2,400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알루미늄 절대 AL도수의 산화물로 산화되지 않습니다. 리퀴드로. 최소한도 2,400도의 온도 이상을 가열해야만 알루미늄 산화물의 비정질만 존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이성훈 교수와 마찬가지의 그 세 가지 대조가 있습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저희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결론을 저희가 지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상의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일단 정리를 하면은 AM3라든지 혹은 재실험은 제조사는 불가하시다. 현재로 저희가 그 시료하고 미량이지만 시료도 가지고 있고 예. 그때 실험했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차라리 재분석을 하든지 이게 낫지 그건 가능한가요?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흡착물질은?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나중에 어디서 별도의 그 한다면은 저희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게요. 네.